진짜 최근에 생긴 고민거리긴 한데, 나랑 상담해줄게. 약간 이런 것 같긴 하지만, 나는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게좀 걱정돼. 너무 뜬금없나? 아니야. 그런 고민을 할수 있지. 아니, 그게, 내가 아직 군대 가기까지 좀 남았긴 했거든. 너무 가뿐인가? 우리 PD님, 공개님이 너무 가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보겠어. 맞아. 아니, 여기서 태어난 이상 군대는 꼭 가야 하잖아. 그러면 이왕 가는 거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일도 없을 때 빨리 다녀오는 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니면 지금 조금 있으면 또 코로나가 풀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그렇지. 많은 일을 하고 군대를 늦게 가는 게 나으려나 하는 고민? 2년이란 시간이 짧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좀 그렇지. 더좀 주도적으로 2년을 써보고 싶어. 아, 주도적으로. 저기 봐, 빡빡현우 기대된대. 이런 군대 가면 보고 싶어, 어떡해. 그러니까 빡빡한 내 머리도 보고 싶긴 하겠지만 나도 만약에 군대를 간다면 여러분들이 엄청 보고 싶을 거예요. 맞아.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 나랑 가! 보러 갈게. 근데 아직 가진 않았으니까 아, 그치. 오면 정말 기쁠 것 같긴 해. 갈게, 갈게. 근데, 갑자기 왜 군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게 내가 아는 형이 최근에 군대를 갔거든. 근데 엄청 친한 형이라 내가 훈련소까지 따라갔었어. 그렇구나. 근데 형이 입대하는 날까지도 자기가 군대를 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 내가 군대를 가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나도 막 믿기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아는 형이 아무튼 군대를 가고 나서 나도 언젠가 가야 되고 그런 감정을 느끼겠지란 생각이 드니까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었어. 느껴보진 않았지만. 맞아 맞아. 느껴보지 찌 않았지. 아직 군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군대는 뭐 핸드폰도 쓸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더 옛날에는 쓸 옛날 수 없었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최근에 그게 그렇구나. 통과된 걸로 아, 알고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잘 알고 있네. 아, 당연하지. 왜 당연해? 아이돌한테 있어서 군대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그렇구나. 문제잖아. 아니,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마치 갔다 온것 같아. 그래? 그건 조금 의외인데. 마치 이미 갔다 오고, 나라 잘 모르지만, 막 그런 예비군 훈련 같은 것도 이미 가본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아, 진짜?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거지? 역시 나란 친절하구나. 정말 고마워. 너무 잘한다. 신기해. 모르는 게 없네. 난 모르는 거 엄청 많아. 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가면, 궁금해. 가면 우선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다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 처음엔 외롭지 않을까? 외롭구나. 그리고 전화도 안 된다고 들었고, 지금 뭐 된다니까. 과자를 핸드폰은 훈련소에서는 못 쓰게 할 걸? 아, 그렇구나. 되게 잘 알고 있네. 그렇다고 아, 하더라고.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근데 너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뭔가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만나고 그렇게 막 솔직히 막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 거기 그런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 처음 그렇지. 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또 힘든 훈련도 해야 하고 근데 막 그런 거를 2년 동안이나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아까 맞아. 말했던 올림픽 선수들만큼이나 좀 그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다녀온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 정도면 말년 병장급 정보인데라고 킹카 제너럴 충무공 학교님 얘기해 주셨어. 정말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않을까? 아, 정말? 아, 그래? 왜? 그건 내가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 아마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좀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아, 거라고 그런가? 생각해. 딱 갔다 오면 어떤 기분일까? 그러게. 뭔가 약간 궁금하다. 허무할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왜 그렇게 웃는 거야? 슬슬 너무 잘한다, 아, 그냥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최근에 생긴 오빠는. 아, 고민이다 근데 보니까, 난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기분이 좋기도 하다가 안 좋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왜 안 좋기도 해? 그러게. 왜 그럴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 몰라? 아 그렇구나. 어 뭔가 확 좋은 기분만은 아닌 거구나. 어 아는 형이 저녁 할 때 엄청 기쁘다고 했는데 약간 아쉽기도 했다고 그랬어. 아, 정말? 근데 그런 말을 형 친구들한테 하니까 형 친구들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아 진짜. 아쉬울 리가 없대. 아 그렇구나. 엄청 힘든 곳인가 봐. 현우 오빠는 어떨 것 같아? 나는? 나는 갔다 오면 나도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아, 2년 동안이나 같은 생활한 사람들이랑 약간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잖아. 그렇구나.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지만 이제 나와서 또 이제 내가 색다른 걸 해볼 수 있고 이제 군대라는 고민거리가 하나 없어진 거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현우 오빠 화장품 뭐 써 갑자기? 화장품 땡로스 써. 그게 뭐지?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아아 땡로스라고 있어. 아 땡로스. 아 그걸 쓰면 남자분들이 많이 쓰는. 맞아. 아, 스킨도 그... 로션도 필요 없고. 아, 맞아.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뭐 받았어 뭐 되게. 아니 그냥 받고 싶은 거야. 맞아 받고 싶은 받고 거야. 싶은 거지. 받으면 이렇게 잘할 자신 있는데 요즘은 일이 잘 안 들어오고. 우르땡스. 우르땡스. 우르땡스가 좀 더 어감이 좋다. 그러니까 받고 싶은 거구나. 맞아. 그렇구나. 약간 너무 쉬니까 어. 조금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치.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또 아니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일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지. 맞아. 요즘 같은 시국에 사실 이렇게 생활이 망가지시거나 또 이렇게 생업이 또 이렇게 타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야. 감사한 일. 열심히 여기 열심히 불러줘서 해야지. 고마워. 응 나도 너무 고마워. 갑자기 좀 고마워지네. 그러니까 좀 뭉클하다.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지. 맞아 맞아. 사실 우리끼리 고마워할 일이 아니지. 그렇긴 해. 그렇지. 대표님께 고마운 일이야. 그치? 어 그런 걸로 하자. 그런 거 같아. 약간 이것도 약간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 같아. 고맙기도 하면서도 말 잘해야 돼 너. 이런 기회를 내가 가져도 해. 될까 하는. 아, 남의 기회를 뺏는 게 그렇지.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인 아, 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기본적으로 감사한 감사하지. 마음이지. 그렇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니 누가 이 시간에 이렇게 일할 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말이야. 밥도 주시고. 맞아 맞아 맞아. 아. 너무 항상 너무 감사해. 밥도 맞아. 특히나 우리 그 스튜디오는 그런 금액의 제한 같은 게 또 없잖아. 맞아 맞아. 그냥 진짜 먹고 싶은 대로 다 해주시니까 약간, 다음엔 엄청난 걸 시켜보고 싶어. 출장 뷔페 같은 걸 시켜보는 건 어떨까? 아 그래? 그 정도까지도 수용해 주실 수 있을까? 스테이크 공개님은 스테이크 먹고 싶으시대. 스테이크를 쓰려면 괜찮다. 제가 너무 작아지네요 라고 겸손하셔. 아,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오래 계시는 거지. 그렇긴 하겠다. 그 겸손함 정말 존경스러워. 배워야 해. 맞아, 우리가 맞아. 배워야 해. 배워야 해. 어, 다음 질문 갈까? 하루에 맞아. 연습은 얼마나 하고 있어? 갑자기? 갑자기 좀 진지한 질문으로 돌아왔구나. 아, 우리 되게 진지했지. 아, 맞아 맞아. 회사에 맞아. 감사하는 아, 마음이 맞아. 진지하지 않아? 아, 아니 진지하지 진지하지. 진지하다. 나 진지했어. 다음 질문 연습은 얼마나 하나요구나. 어, 또 옛날 생각 나는구나. 엄청 열심히 할 때는. 밤샘으로 48시간 연습하기도 했어. 그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힘들겠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웃지 않는. 놀라운 게 사람이 이틀을 안 자도 살 수가 있더라고. 아 정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당연하지. 지금 안 웃고 있잖아. 아니야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한방 웃음 짓고 있는데. 내가 너무 기뻐서 눈이 안 떠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이 반짝거려. 아 그래? 야 오빠 그게 너무 대단하다. 그만큼 좋은 추억이었다는 거지. 아 정말 뭐가 그렇게 좋았어? 48시간 연습할 때? 48시간 동안이나? 내가 좋아하는 형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치, 들었어. 그렇지 진짜 너무 그것도 감사한 일이네. 맞아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지금의 프라이데이, 지금의 내가 있지 않을 수, 내가 아, 있게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아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정말. 지금 저희 시연님이 아 진짜 감동이에요. 시연님이 울면서 말을 하시네. 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취미. 이 댓글 좀 읽어주세요. 몇 번이나 몇 쓰는 거냐고. 쓰는 거냐고. 제발 좀 읽어주세요. 제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취미. 오빠 뭐 있어? 코로나 나? 때문에 생긴 취미. 간단한 거면 지금은 그냥 올림픽 보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맞아. 그냥 TV 보는 취미? 맞아. 이게 참 뭐랄까? 적당히가 참 좋은 건데. 맞아. 그게 맞아. 참 힘들어. 사실 TV를 보는 것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또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면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라고. 맞아 맞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 연습을 내가 연습을 밤샘 48시간 한 거지. TV 보기를 밤샘 48시간 한 건 아니야. 이게 좀 너무 오래되면 이것 또한 맞아, 건강을 맞아. 해칠 수 있어서 그치. 적당히 자제하면서. 맞아 맞아. 그래서 요즘은 뭐 TV 보는 거 그거 말고는 너무 백수처럼 지내고 있는 건가? 아니야 일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아 지금은 이렇게 나오긴 했지. 자주 불러줄게. 그래? 어. 그러면 조금 이 라이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겠지. 그렇지. TV에 나오는 대신 TV 방송을 하는 거지. 좋지. 그것도 좋은 것 같아. 그렇지. 그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야 너무 좋지. 이런 기회 아까도 말했잖아.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는데? 아니야. 얼마나 내가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이를 악무인 것 같다는 느낌이다. 아니야. 현 오빠 요리해? 하면 무슨 요리해? 진짜 궁금해서 하는 건데 답장해주세요. 초롱롱이라고 남준이 얘기해주셨어. 나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해. 그래서 김치볶음밥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 오호. 스팸을 넣을 때도 있고 다양한 재료를 넣어보려고 해. 뭔가 집집마다 레시피가 좀 다르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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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그래서 맞아. 뭔가 우리 집 스타일이랑 또 친구 집 스타일이 또 다르고. 맞아. 그게 묘미인 것 같아 근데 뭔가 맞아. 이게 다른 맛이. 나는 계란을 꼭 넣거든. 아 어떻게 이렇게 스크램블처럼 아니면 스크램블처럼. 이렇게 다해서 스크램블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마지막에 날계란을 깬 다음에 그거를 같이 저으면. 익으면서 어우러진단 말이야? 근데 밥이 다 붙지 않아? 그게 굳기 전에 넣는다고 해야 되나? 아~ 잘 섞어서 약간 반죽처럼 만들어. 오호 맛있겠다. 맞아. 그러면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반죽. 그러니까 반죽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개님 반죽? 어우러지게 넣는다는 뜻이야. 어우러지게 넣는다. 한번 해먹어봐야겠다 그렇게. 나라는 설탕을 엄청 많이 넣어서 설탕? 해먹어. 설탕? 설탕을 엄청 많이 넣어서 해먹어. 김치볶음밥에 설탕을 많이 넣으면 진짜 약간 달콤 새콤하면서 이게 되게 맛있거든. 일단 나라는 설탕을 많이 넣어서 해먹지. 설탕을 좋아. 듬뿍 넣는구나. 듬뿍. 아. 의외로 근데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싶을 만큼 넣어야 딱 맛있더라고. 그러면 뭘 만들어 먹어도 맛있지 않을까? 그래 어쩐지 요즘 요리가 좀 늘었어. 요리가 늘었구나. 설탕을 많이 넣는 이렇게 그 백 선생님 레시피를 보고 백 선생님 레시피에서 설탕을 나라가 조금씩만 더 넣어보고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요리가 늘었나라고 생각을 했지. 백 선생님 레시피는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 그 선생님은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맞아. 나라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실력의 모자람을 설탕으로 채워서 잠깐만 넣는 것이 거기에 설탕을 더 넣는단 말이야? 아니 그 선생님은 설탕을 많이 쓰지 않으셔. 그 선생님은 실력이 좋으시잖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 레시피는 아주 좋은 레시피고 이제 나라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설탕 친구의 도움을 빌리는 거지. 진이 말했던 게 사실이었구나. 맛있어. 그리고 그 프렌치 토스트 이런 것도 설탕을 좀 많이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도 넣으면 맛있다고. 계량의 기준은 오라라 이런 맛있다고. 그 정도야. 현우 오빠 목소리 너무 좋아요. 자주 불러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네. 혈관 막힐 것 같구만. 정말 혈관이 막히다 못해. 너 건강이 살짝 아니야. 걱정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물론 넌 아이돌이잖아. 물론 그렇지만 우리 방송이 또 이게 또 그 체력을 많이 요하니까. 그렇지 그건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먹고 또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일하고 해야지. 그럼 맞아 맞아. 현우님은 민초파? 저는 민초를 좋아합니다.
되게 민초 색깔의 그 맞아. 의자를 또 이렇게 또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더라고. 최근 들어 많이 느끼는 건데 사람들은 민초를 좋아하는데 왜 싫어하는 척을 하는 걸까? 모든 음식이 요즘 민초로 만들어지고 있잖아. 공개님이 지금 막 이상하셨는데 그 줄림이라고 계시는데 아, 그래? 그분도 민초 되게 좋아하시거든. 두 번 만나봐. 응. 아 그래? 만나봐. 같이 민초 한 사발 해. 그만큼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 아닐까? 선 넘는 발언이네요. 마음의 선을 넘는다는 거지? 나랑 친해졌다는 뜻인가? 그런 거지? 그렇겠지? 그런 거지? 으흐흐. 저분도 민초를 아주 좋아하시나 봐. 아... 민초 좋아요. 민초 소주도 나왔던데. 맞아, 안 끼는 게 없다니까. 어허. 이게 낀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다 나오고 있네. 맞아. 그렇구나. 어른들도 민초를 좋아하시나 봐. 민초 술이 그러게? 나올 정도면 그러게? 민초를 다들 좋아하시나 봐. 나라는 참고로 민초를 정말 안 좋아해서 아직 몇 번 먹어봤는데 뭔가 아직 그 맛을 글쎄 어떤 부분에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 그거는 봤어. 너가 민초 먹는 방송은 봤거든? 한두 번 먹은 게 아니니까. 너 맛있게 먹던데? 아니야. 너도 사실 좋아하고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먹어본 것 중에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괜찮았어. 그러면 민초를 넣고 설탕을 가득 넣는 거야. 아니야. 과하다 싶을 만큼 그게... 넣으면 엄청 맛있지 않을까? 아니 그거 설탕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 아 그래? 설탕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못하잖아. 그건 그것도 그렇긴 하겠네. 토끼가 하는 말님께서 가글? 이라고. 가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현우에게 있어서 나라란? 아 친동생 같은? 가족 같은? 아주 발음 잘해. 가족 같은 아주 좋아하는 동생. 괜찮네. 가족 같은. 되게 우리 맞아. 팀 자체가 또 이 다 우리 방송 오늘 와서 봤잖아. 처음 맞아. 봤지 다들 공개님이랑. 맞아. 이렇게 또 신입도 한 번 오시고 신입분께서 한 번 또 손을 흔들어 주시고 있어. 이렇게 막 또 근데 뭐라고 부르지? 뭐 흔들림이라 부를까? 나는 흔들흔들 거리는 거 좋아하세요? 흔들림. 흔들거리시구나. 아니야, 흔들거리는 거 뭐 없나? 흔들림 너무 성의가 없으니까. 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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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랑이 풀. 뭐 이렇게 버들 강아지? 강아지 풀. 점점 괜찮은 거 맞아? 장명 센스 레전드래. 킹가 제너럴 충무공 락규님이 장명 센스 레전드래요. 나이트 클럽이에요? 흔들림이요? 뭐라고 하시는데? 아니 아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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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괜찮다고? 부들. 괜찮은 거 맞아? 부들 부들 이거 진행 좀 해줘. 아 내가 진행하면 될까? 아 알겠어. 그러면 내가 이번에 나한테 질문해도 될까? 해도 되는 거 맞아? 해도 돼. 할 수 있겠어? 아 별명이 뭔데? 부들. 부들이요. 엄청 부들부들 거리시는 것 같은데? 부들. 부들님 마음에 드시면 부들거려. 마음에 드는. 아, 나 어떻게 방송 못하겠어. 손을 흔들어 주셨어. 부들림. 그래, 아, 부들림으로 하자. 아, 진짜 큰일 났다. 방송해야 되는데. 나라 넘어간다. 이상님 천원 선에 감사합니다. 큐. 나라 넘어간다. 아이쿠야. 감사합니다. 냥, 냥, 감사합니다. 어떡해. 지금 부들거리실 듯이래. 부들부들. 배 아파. 방송 각이라는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진행하면 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해 굿모닝 프린세스. 라는 걸 옛날에 했었지. 갑자기 진행하라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 고장난 옛날 생각이 났어. 웃음코드 고장.
나라가 그럴 때가 있어. 나도 템포를 잘 못 따라갈 때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지. 여러분도 익숙해져야 할 거야. 슬픈 생각. 슬픈 생각. 됐어. 된 거야? 응. 그럼 이제 질문한다. 해봐. 그럼 내 첫인상은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어?